안녕하세요. 핑크피 라디오 C입니다. 저번 시간에 슬램덩크 극장판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북산 고죠. 북산 공고가 아니라 자막을 잘못했는데 저는 이제 일본어 말이 훨씬 더 익숙하거든요. 쇼호쿠죠, 쇼호쿠. 북산, 이제, 한국어로 하면, 이제, 북산으로 번역이 되는데, 일본 문제는 이제, 쇼호쿠, 학교죠. 예, 그래서, 저는, 일본, 그, 애니메이션도 일본 버전으로, 봤기 때문에, 예, 한국어 더빙보다는, 일본 자막이 훨씬 더 익숙한, 세대입니다. 아무튼, 예, 그렇고요. 제가 그, 슬램덩크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예, 많네요. 그리고 그때 점프슛 5개 어떻게 넣었냐, 거짓말 아니냐. 근데 제가 저도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넣었는지 어떻게 5개를 넣었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중학교 골대랑 고등학교 골대는 아마 키가 다를 거예요. 골대 그 크기가 아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골대로 연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 시험일에 굉장히 쉽게 넣었거든요. 저도 의문이었어요. 왜 이렇게 쉽게 잘 들어가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크기가 달랐던 거죠. 저는 훨씬 이제 어려운 버전을 연습을 했던 거죠. 우리 때는 이제 수학의 정석 이런 게 유행이었는데 제가 그 정석 1을 안 하고 정석 2를 열심히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훨씬 낮았기 때문에 골대가 연습한 것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그 점프슛이 잘 다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 우울했던 사춘기 시절, 왜 나는 남들과 같지 않을까, 왜 나는 남들과 다를까, 왜 난 남들처럼 못할까. 저는 이제 인프피 유형인데요. 상당히 샤이했습니다. 남들한테 말도 잘 못 걸고요. 굉장히 쭈구리로 다녔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뭐랄까 남들은 쉽게 하는 그런 활발함 이런 게 부족했죠. 그래서 발표도 제대로 못하고 특히 어디 가서 뭔가를 말해야 될 때, 예를 들면 선생님한테 뭘 말해야 될 때 그런 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왜 남들처럼 못할까에 대한 어떤 나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또 밝은 사람들 있잖아요. 활발하고 밝은 명랑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워했죠. 나도 저렇게 인기 많고 밝고 저러고 싶다. 근데 이제 저는 안 그랬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울한,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는 저만의 우울한 고민들로 우울한 사춘기를 보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안 좋은 날도 많았지만 또 좋은 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슬램덩크였죠. 저의 인생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인생의 그림자가 길어질 때 저는 이 책을 꺼내봅니다. 그러면서 또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인생의 그림자가 길어질 때 꺼내보는 또 다른 책이 한 권이 더 있는데요. 그게 삼국지입니다. 이문열의 삼국지 10권짜리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삼국지를 10번 읽은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한 20번도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근데 그러냐고요? 이유가 뭐냐면 비슷해요. 두 번 다 슬램덩크든 삼국지든 내용이 유비도 간신히 한 나라를 건국하잖아요. 초한은 총나라죠, 총나라. 총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장비와 관우 그리고 조은의 도움을 얻고 또 마지막에 제갈량을 얻어서 결국에는 자기의 염원이었던 촉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정말 힘들고 힘들고 고난이었죠. 유비 임상사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슬램덩크도 똑같거든요. 그 강백호가 아무것도 모르는 강백호가 전국 최전을 향해서 그 성장해 가는 어렵고 힘들지만 성장해 가는 모습, 그리고 이제 제가 특히 좋아하는 그 정대만의 재기,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우울할 때마다 꺼내보는 책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농구 그 슬램덩크가 처음에는 약간 그저 그런 학원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학원물들이 유행이었거든요. 오늘부터 우리는 이라든지 뭐 공태랑이라든지 이런 학원물들이 일본 그 특유의 그 교복들과 더불어서 유행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슬램덩크도 그랬던 거죠. 근데 점점 농구의 진심인 그렇게 스포츠 만화로 되어 가는데 그러면서도 독자들도 빠져들었죠. 그 농구에 점점 농구 시합 장면이 훨씬 더 뒤로 갈수록 많아지거든요. 어떤 그 권은 어떤 만화책 그한 권짜리는 거의 뭐 시합만 있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나머지 어떤 그런 개그 얘기라든지 연애 얘기라든지 이런 게다 사라집니다. 나중에 정말 농구만 주구장창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재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슬램덩크를 생각했을 때이 슬램덩크 인기의 비결은 바로 정대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강백호도 주인공이고 그 성장의 모습이 재밌긴 한데 저는 그 정대만이 적절하게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훨씬 더 많이 했던 거 아닌가.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 정대만처럼 천재적이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왜 감정이입을 했느냐? 물론 이제 동경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MVP라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방황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극복 이제 재기를 하는 그 과정들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거죠. 특히 남자라면 더 그렇잖아요. 남자들 중에 학창 시절에 방황 한번 안 해본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한 번쯤은 다 방황을 하잖아요. 삥도 뜯기도 하고 뜯기기도 하고 약간 싸우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화가 훨씬 더 이제 독자들한테 특히 남학생들한테 와닿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여자애들이 아이돌의 방탄이라든지 그런 이 감정이입을 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남학생들에게는 이 슬램덩크에 나오는 인물들 캐릭터 하나하나가 감정이입의 대상인 거예요. 거의 아이돌급이죠.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대사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농구가 하고 싶어요. 사실 하고 싶은 꿈들이 다 있잖아요. 저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정말 그 동감, 같은 감정을 느끼면서 그 만화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열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하고 싶은 게, 이 만화의 최대 명대사인 포기하면 그 순간은 시합 종료다 이 말을 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그때 당시에 포기했다면 난안될 거야 하고 포기했다면 지금의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번 영상에도 말했지만 성공은 존버입니다. 존나게 버티는 거예요. 버티면서 그 어려움을 계단을 하나 올라가듯이 도전을 한다면은 나중에 분명히 슬램덩크나 삼국지 같이 꼭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화는 만화지 뭐 현실은 안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기적은 있는 법이거든요. 그 기적이 당신이 아니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길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 그 말을 저한테도 사실 해주고 싶네요. 노력을 한 만큼 성장을 하게 되는 거니까 제가 그 5개를 넘기 위해서 3주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뤄낸 거죠. 그래서 저의 그 최고의 순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개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이 강백호는 주인공인 강백호는 양아치였습니다. 양아치. 고등학교 불량아였죠. 계속 싸우러 다니고 학교도 안 나오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런 문제였는데요. 아무도 그 강백호에게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 농구를 하면서 점점 그 주위의 기대를 받게 되면서 점점 성장하게 되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 중2병이란 게 되게 무서운 게 자의식을 굉장히 과잉을 시킨단 말이죠. 예, 그래서 애들이 막 화가 나 있어요. 중2 애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예, 그때는 눈에 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기 초에는 안 그랬다가 갑자기 삔또가 돌아가지고 어긋난 길로 가는 몇몇 애들이 있는데요. 제가 다닐 때도 그런 애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1학년 때는 되게 착했거든요. 순수했고, 이렇게 착했는데 갑자기 2학년 되니까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하고, 짧게, 머리를 치거나 아니면 뭐,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애들이 사실 훨씬 더 감성적이었던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그런 튀는 행동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을, 왜 너는 노랗게 염색하니, 왜 너는, 이렇게 하니, 그런 것보다는, 사람에게는 사실 사랑이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말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얘기를 해보면 괜찮은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제대로 자기의 그런 혈기죠,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점점 삐뚤어져 간 건데, 제가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한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결국엔 자퇴를 하거든요. 제가 다닐 때 이제 3학년에 가서 이제 자퇴를 하는데, 제가 그때 약간 후회가 되더라고요. 걔한테 좀더 말이라도 친절하게 대하고. 근데 이제 애들이 외면을 한 거죠. 사람들은 자기랑 다르면 외면을 합니다. 그거를 저는 중학교 때 벌써 깨달았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그런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이 이제 자기와 외모도 다르고, 단체 생활에 이제 안 맞는 그런 어긋난 행동들을 하니까 다 피하고, 이렇게 안 좋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저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착한 척한다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자주 말하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걔의 외모가 그랬던 거지, 실제의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랑 그때의 중학교 때의 우리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뭐랄까 외모만 약간 달랐던 거지. 실제로는 애들이었던 거죠, 애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랑 다르다, 자기랑 다른 길을 걷는다, 이런 이유로 외면을 하고, 특히 선생님조차도 그런 애들을 돌보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 애가 이제 사고를 치다가 결국엔 자퇴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애를 보면서 나중에 좀 후회를 했던 거죠. 좀더 친절하게 나라도 말을 많이 걸어줄 걸, 그런 생각을 했었었죠. 우리한테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한테는 다르다고 편견을 가질 게 아니라 결국엔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근데 좀더 포용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갑자기 슬램덩크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슬램덩크를 보면서 이렇게 힘든 시절을 이겨낸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책 하나로 이겨낸 건 아니죠. 다른 여러 좋은 친구들이 있었고, 또 힘을 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저한테는 슬램덩크가 굉장히 특별한 책입니다. 집에도 아직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책이 또 나왔더라고요. 박스판으로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구매를 할까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튼 오늘의 마지막, 갑자기 너무 횡설수설을 했는데요. 슬램덩크로 배우는 인생의 어떤 깨달음, 존버, 버텨야 됩니다. 버티고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되돌아보면 분명히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좋은 일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런 만약에 그런 기억이 없더라도 앞으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2023년 좋은 일들을, 저 포함입니다. 저 포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웃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저한테 너나 잘해. 이런 말입니다. 아무튼 슬램덩크 영상은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횡설수설 라디오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슬램덩크 또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들고 와보겠습니다.